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은 제가 일정이 없는 강의를 하나 올리고자 합니다. 제 동영상을 통해서 공부하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은 또 다른 사람들 강의도 보실 것입니다. 그런데 천간합, 천간합에 대해서 제가 강의한 내용과 정반대로 이야기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저에게 저한테 배운 것은 이렇게 배웠는데 그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 문의가 3, 4일 차, 지금 3, 4일째 계속 많이 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명한명 제가 대꾸를 하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지금 제가 안 하니까 오히려 극한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왜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못 하냐? 정말 어처구니 없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참 괴롭습니다. 천간합을, 그래서 제가 그 사람 누구냐 해서 그 동영상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잘 양쪽을 한번 잘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구당이란 사람이 근래 며칠 사이에 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갑목, 갑기토, 이역에 대한 거,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부정적이고 오히려 그걸 가지고 강의하는 사람들 진짜 꽝이다. 이거 허무 맹랑하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제가 이야기하면서 제가 봤습니다.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이건 아니다. 아니어도 너무는 아니고 무지다. 이것은 무지 상태다. 왜 그런가 한번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 이야기는 천간합에서 갑기합이 있고 을경합이 있는데 이 갑기합은 합이 아니다. 서로 변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갑기합. 갑목이 어떻게 토로 변하느냐, 갑기합에서.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갖고 가장 유명하고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이걸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작 저에게 왔으면 됐는데, 진작 제가 설명을 해줄 수 있을 텐데. 왜 갑기합이 토로 가는 건가? 이 부분을 모르니까, 을경합도 모를 것이요, 병신합도 모를 것이요, 정의막도 모를 것이고 무계약도 모를 것이라는 거죠. 당연히 물 이렇게 보면 갑목과 기토로 보면은 얘가 갑기합이 과연 얘가 토가 변하냐? 변하기 어렵겠죠. 자, 지금부터 한번 제가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에서 천간의 합, 지지의 합이 있습니다. 천간과 지지의 합. 참 중요합니다. 갑기, 을경, 병신, 갑을 병정, 무기, 병신인계. 이 천간은 뭐가 중요하냐면 일단 여섯 번째 합을 합니다. 갑기합, 을경합, 병신합, 정의합, 무기합 이렇게 합을 합니다. 이 합을 하는데 그래서 갑기합이라 그러고 을경합이라 그러고 병신합이라 그러고 정의합, 무기합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합을 해서 얘는 갑기 토로 변하고 얘는 금으로 가고 얘는 병신 수로 가고 얘는 정인 목으로 가고 무게는 화로 간다는 이론입니다. 이게요. 천간. 이 사람은 처음 여기서부터 막힌 거죠. 갑기합이 어떻게 왜 토로 가느냐. 그러니까 다 이것이 인정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라 수천 년 내로는 학설이고 그 대한민국 최고의 역학계의 거두인 박재현 선생 그 다음에 이석영 선생도 다 여기에 대한 갑목에 대한 정확한 그런 기술을 다 책을 해놨습니다. 그것도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간의 합은 뭘 중요하냐면 천간은 다 노출된 합입니다. 합을 하든 충을 하든 다 노출됐다는 걸 이야기해요. 노출됐다는 건 주변에 알려진다는 걸 이야기하죠. 사건, 사고가 크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방송을 타자는 천간에서 일어난 현상들이 있을 때 그리고 자르면 내가 어떤 바람을 피우거나 문제가 있을 때 천간에서 합 문제가 별로 좋지 않거나 충이 일어날 때 그럴 때는 뭐냐? 노출입니다. 노출. 왜? 하늘에 있는 것은 다 보여요. 땅에 있는 건안 보입니다. 공중에 새한 마리만 날아가도 보여요. 근데 지하에 그큰 지하철에 다녀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모릅니다. 감쪽같이 다니면 몰라요. 그래서 천간은 상충이 일어나는 것, 합이 일어나는 현상이 다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잘 참고하라. 두 번째는 천간의 합이 뭐가 중요하냐. 생사에 관계된 문제, 큰 실패. 수명에 관계된 문제겠죠. 생사니까. 잘못하면 인묘대대 이 시기에 사망한다. 이때 큰 곤욕을 치른다는 것이 천간에 관계된 부분입니다. 천간의 합과 상충에서. 천간의 상충이 잘못 일어날 때는 그때 사망사고가 일어난 게 많이 있습니다. 합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하죠. 천간합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지가 합이 있습니다. 지지. 지지의 합관계도 참 중요합니다. 지지 같은 경우는 12지지 12개 띠가 있는데 합을 하는데 이 지지의 합은 이것도 참 반드시 아셔야 할 게 뭐냐면 삼합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삼합. 삼합관계. 신자진, 인오술, 사유축, 해묘미. 반드시 이 삼합에 대한 부분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육합이 있습니다. 육합. 육합. 자축, 인해, 묘술, 진유, 사신, 오미야. 육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 방합이 있습니다. 방합. 얘는 계절합이라 그럽니다. 계절합. 방합. 그러면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걸 방합이라 합니다. 계절합이. 근데 여기서 삼합과 육합은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이 그리고 합이 이 세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합에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동합이 있습니다. 동합.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합. 얘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디 때 중요한 이 동합은 대운과 세운이 똑같이 들어올 때. 동합은 뭘 이야기하면 자가 있을 때 자가 들어오는 거, 축이 들어올 때 축이 들어오는 거, 인이 들어올 때 인이 들어오는 거. 똑같은 글자, 같은 동이죠. 같은 것이 들어와서 합하는 것을 동합이라 그러는데 이때는 뭘 관계도 뭐냐. 사주 원국에 자가 있는데 똑같은 자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들어오는 거. 이때 이 현상을 보는 거.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대운과 세운이 똑같이 동합 현상이 일어날 때. 이때 굉장히 파급 효과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합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빠뜨리면 안 됩니다. 그 중에서도 뭐냐. 삼합은 삼합 속에는 뭐가 있냐면 반합이 있습니다. 반합. 절반합이라고 했죠. 반합. 예를 들면 신자진이다. 신자진. 얘가 예를 들면 신이 빠지고 자진합을 했을 때 이것을 반합이라고 합니다. 반합. 진이 빠지고 신과 자가합을 했을 때 이걸 반합이라고 합니다. 근데 자가 빠진 상태 신진은 반합이라 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가운데 핵심 글자, 핵심인 글자를 가지고 끼고 합을 했을 때 그것을 반합이라고 합니다. 이 반합은 삼합 현상 못지않게 그래도 그 기운 자체가 굉장히 강합니다. 육합은 뭐냐? 육합에서 알 것은 두 가지가 있다. 생합과 극합이 있습니다. 생합. 생합과 극합이다. 생합은 뭐냐? 말 그대로 생하면서 합을 한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극합은 뭐냐? 극하면서 합을 한다 이걸 이야기해. 극하면서 합을 한다. 자축, 인해, 묘술, 진유, 사신, 오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와축은 오행상 수와토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극하죠. 극하면서 합, 극합. 인해, 인이라는 글자는 오행상 목이고 해는 수를 이야기합니다. 수생목하니까 생합. 묘술은 목이고 얘는 토니까 극합. 진유는 토고 금이니까 생합. 그 다음에 사신은 극합, 오미는 생합.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부분에서 중요하냐? 궁합을 볼 때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극합은 말 그대로 극하면서 합을 하죠. 묘술이면 목이 토를 극하면서 파고 들어가면서 합을 한다는 걸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극합은 잘못되면 뭐냐? 종견괴뢰 현상이 일어나는 종견괴뢰. 말 그대로 마칠 때, 마침내 종, 볼견자, 마침내 볼 때, 마지막에 볼 때는 괴뢰, 괴로운 것이 찾아온다. 올레자를 이야기합니다. 종견괴뢰. 그래서 이 극합에 관계된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여기서 동암 이 전체에서 또볼수 있는 것이 얘만 빼놓고 여기서 뭐가 있냐면 이제 암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장 간에 관계된 부분에서 서로 암압, 서로가 합하는 것을 암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합에 관계된 것은 이런 거다. 자, 근데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론으로. 문제가 되고 저한테 사람들이 자꾸 문의를 주는 것은 저한테 배우신 분들이 문의 주는 것은 이분이 여기서 이제 갑기 합을 갖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갑기 합이 왜 합이 되고 얘가 토로 가느냐. 이걸 첫 번째 따진 거, 이거 있을 수 없다. 안 간다는 거죠. 갑기 합이라는 것은 이것은 자기가 어떻게 갑목인데 기토로 토로 가냐 이걸 이야기해 주죠. 이 갑목은 천간에 있는 것은 기상론이다. 기의 자체가 기의 흐름을 많이 타요. 천간이라는 것의 이 갑목 자체가 무조건 천간에서 이게 갑목이 통근이 돼 있냐, 통근이 안돼 있냐. 이걸 막 먼저 봐라. 갑목 자체는 첫 번째는 생목도 될수 있지만 사목이라는 것을 반드시 참고하라. 생목은 뭐냐? 인묘해. 인 속에 있는 갑목, 묘 속에 있는 갑목, 해 속에 있는 지지에 있는 갑목은 생목이에요. 생목. 기가 있어요. 천간에 있는 갑목은 지지에서 통근, 뿌리를 없거나, 뿌리가 없거나, 대운에서도 뿌리가 안 들어올 때는 이 갑목은 사목입니다. 기가 없다는 거예요. 기 자체가. 그래서, 갑술, 예를 들면 갑술, 갑신, 이것을 탑니다. 갑목은 사목이라는 겁니다. 사목, 죽은 나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그냥 죽은 것도 하지만, 기가 없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기가 없는 나무니까 이미 갑목이 10월 이후에는 열매를, 새로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할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생목이냐, 사목이냐라고 했는데, 갑기합이.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자, 갑술이 있습니다. 갑술. 예를 들면 기토가 있습니다. 기축이 있습니다. 갑기합을 하고 있습니다. 갑기합. 이 이론을 갖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때 이것을 무시를 한 거죠. 그런 엉터리 이론이란 거예요. 갑목이 기토니까 밑에 뿌리가 없으니까 저는 갑기합으로 갔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냐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이 갑목이 자 한번 보자. 갑목은 오행상 나무입니다. 근데 지지에 뿌리가 없을 때는 이때는 이 갑목은 이미 나무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이미 얘는 통나무, 죽은 사목으로 처지하는 겁니다. 사목. 그래야 사주에서 정확하게 분석을 할 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육친을. 여기서 이제 경금 자체 일주가 있을 때면 경금의 갑목이면 편재 아버지에 해당이 됩니다. 아버지가 합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뿌리가 없어. 그래서 흔적이 없어. 그러면 언제 술 대운과 축 대운과 이런 좋지 않은 대운 밑에 지지를 파고들 때이 갑목이 인묘가 되는 겁니다. 없어진다는 걸 이야기했죠. 그렇지 않으면 이때 큰 고통과 아픔을 겪는다는 걸 이야기했죠. 갑목은 통나무요. 사목인데 이 기토는 습토를 이야기합니다. 습한 땅에. 습한 땅 위에 통나무를 하나 놓아봐라. 뿌리가 없는 통나무를 놓고 봐라.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부식된다. 부식되고 썩고 문드러져서 결국 뭐냐? 이 나무가 흙으로 간다. 동네 한 바퀴 밖에 산만 가보면 금방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몇년 지나면 나무가, 썩어 있는 나무가 다 부식돼서 흙으로 변해버립니다. 갑기 합토를 이야기합니다. 천간에 한해서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천간의 갑목 자체는 생목과 사목으로 봐줘야 한다. 그래야만이 육친 관계에서 정확히 하고 사건, 사고를 정확하게 유추해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학설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에 예를 들면 박재현 선생이나 돌아가신 박재현 선생, 이석영 선생, 그 사람의 교재를 보면 이 갑목 자체에 대한 사목에 대한 부분을 잘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이걸 해석할 줄 알아. 근데 갑목이 언제 해석을 사목으로 해석해 주냐? 예를 들면 답이 인묘라면 생목이겠죠. 생목이에요. 근데 뭐냐? 갑신이나 갑술이나 이게 들어올 때는 얘는 이미 이것을 사목처럼 보이는 사목, 죽은 나무다는 걸 이야기해 줘요. 이때 이 아이가
밑에서 뿌리가 없을 때는 온전하게 그런 것은 사목의 기운이니까 그때 이 사람이 밑에 지지에서 충파작용이 일어난 걸 봐라. 그 충파작용이 이 사람에게는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걸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주라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갑기합이 왜 토로 변하는가? 을격,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니까 을격합도 그분은 모를 것이요. 병신합도 왜? 병신합이 왜 수가 됩니까? 병화가 태양이고 신이 금인데 어떻게 병신이 수가 됩니까? 그러나 또 너무 쉬운 자연의 이치죠.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여기서부터 막히니까 다음 부분이 다 막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정확하게 이론을 갖고 설명을 해줘야지 그런 걸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왜? 저희 같은 사람이 고적을 치르죠. 저한테도 강의를 받는 사람들인데 거기서 강의를 듣고 틀리니까 당연히 문의를 하겠죠. 근데 그 문의가 한 명이다면은 성의껏 하고 해줄 수 있지만 그것이 벌써 수십 명이 연결이 될 때는 참으로 힘들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제가 그것을 무시하니까 댓글로 저에게 좋지 않은 글로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으로 괴롭고 어처구니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진짜 비교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강의하고 제 강의하고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갑기합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천간의 부분에서 이 사람의 사건 사고가 문제가 있냐 좋냐 이걸 보는 겁니다. 묶였다는 것은 좋지가 않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묶였다는 것은 묶였냐 묶이지 않았냐. 예를 들면 자 예를 들면 을목에서 병이 있습니다. 병. 자 병자가 있습니다. 신유가 있습니다. 을목에서 병화는 생명이죠. 생명. 병화는 생명입니다. 근데 얘를 보니까 병신합을 했어요. 병신합. 이걸 뭐라고 하냐면 묶였다 이걸 이야기해요. 묶였다. 묶였다는 것은 다 얘는 쓸모가 없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쓸모가. 쓸모가 없어요. 있으나 마나 존재예요. 그래서 얘를 뭐냐면 사화라고 합니다. 사화. 사화. 죽은 불이다 이 말이에요. 사목. 똑같이 사화. 근데 얘가 만약에 병오다 이렇게 나오면 얘는 병신합을 해도 얘가 화기운 자체가 죽지를 않아요. 왜? 한여름에 가장 강렬한 화기운인데 아무리 병신합이 얘가 아무리 욕해도 가지를 않아요. 왜? 얘가 더 강하니까. 근데 병자 이렇게 나와요.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으니까 얘는 뭐냐면 이미 죽은 기운이라는 걸 얘기했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11월달 음력 양력 12월달 12월달의 병화 태양 밖에 있는 태양은 생명을 키우지를 못하는 태양입니다. 아무리 햇빛을 쬐어도 아무리 펴도 생명을 키우지를 못합니다. 잠깐 따뜻하게 할 수도 있지만은 생명을 키울 수는 없다. 얘가 생명을 키울 수 없는 것은 얘는 힘이 없는 겁니다. 병화는 생명을 키워야 되고 살균 작용을 해줘야 합니다. 균을 죽이는 작용을 해줘야 돼. 그런 부분을 못하면 힘이 없다는 걸 얘기해. 그러면 육친관계에서 여자라면 남자라면 벌써 누가 해당이 되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묶인 거에 대해서 잘 참고. 이 묶인 것이 여자에서 병이 예를 들면 자식을 상징해 줍니다. 근데 여기서 잘못 돌아가지고 예를 들면 여기서 이런 것을 묘가 돌아서 묘파 묘상추 있을 때 이럴 때는 뭔가 좋지 않다. 그럼 얘가 초년운에 이런 기운이 있으면 이 시기에 이 사람은 건강에 대한 부분, 배우자에 대한 부분, 자식에 대한 부분에서 아픔을 겪을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고 유추를 해보는 것입니다. 갑기합, 천간의 합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동영상을 올리게 되는 것은 또다시 제 동영상을 보시고 또 그분 것을 보시는 사람이 문의가 또 저한테 질문을 하고 또 억지소리를 할까봐 제가 차라리 올려놓고 한번 보시라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잘 참고해서 비교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